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준석이가 대구에 기반을 둔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대구가 흔들린다 하는 지적이 나오자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이준석이가 출마를 하고 거기다가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 아성을 점령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법무정책 현장 방문입니다. 자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달성군의 달성산업단지를 찾아서 지역특화형 비자와 훈련 기능 인력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식적인 방문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오는 것도 이 이준석의 대구 창당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바람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자 진언정 변호사가 15일 날 적십자 행사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식 행사에 나타나면서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와 함께 이 대구에 한동훈 장관이 방문함으로 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그다음말로 이준석이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 것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준석이가 대구에 연고를 둔 삼성 라이온즈의 마스코트인 사자타를 쓰고 자 그래서 이게 이 그 대구에 이 연고를 둔 그 야구단이 승리한 것을 놓고 기념하자. 더더욱더 국민의힘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당의 텃밭인 대구의 민심을 이 이준석이가 파고들려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17일 날 대구를 공식 방문하는데 방문 목적은 법무정책 현장 업무입니다. 자,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대구 달성군의 이 달성 산업단지를 찾아서 자, 비자와 숙련 기능 인력 확대를 독려한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연일 전국 각지 법무 현장을 찾아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 공식 업무를 하는 것도 비상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대구를 간다고 하니까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대구 방문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대구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준석은 지난 9일 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가 있지만 자, 그러나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을 깨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성이 바로 대구 경북 이 PK라는 겁니다. 자, 대구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이 출마 또는 신당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아니다. 신당 출마한다고 해놓고 그게 거짓말로 신당 출마한다고 해놓고 몸값을 놀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 분석도 있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대구 출마 또는 대구의 신당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에 발표됐던 K-State M-Brain 코리아 리서치 또는 한국 리서치의 공동 전국 지표 조사에서 대구는 전국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흐름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올라갔는데 대구 경북에서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서울에는 30에서 38%로 올랐습니다. 인천 경기도 28에서 30%로 그리고 대전 충청은 34에서 39%로 부산 경남은 37%에서 32% 심지어 광주 전라도 6%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 경북은 57%에서 52%로 떨어진 겁니다. 5%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당시 조사를 보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14일에 프로야구 LG 트윈스 우승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자 사자타를 쓴 자기 사진까지 올렸는데 사자는 대구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갑자기 또 대구에 대한 강한 애정, 애착을 보이고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16일 날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도 대구는 광주, 전남북,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준석 신당의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 방문이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 이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난 10날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의 1,001명을 대상으로 이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21%, 자, 한동훈 장관은 13% 얻어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21, 한동훈은 13.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앞선 지역은 딱 두 곳입니다. 서울과 그리고 대구 경북입니다. 서울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8%, 그리고 이재명이 17%.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4%, 이재명은 9%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뭐 이재명의 전국 대선주자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대구와 서울이 앞서고 있다. 대구와 서울이 그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하는 점은 자, 큰 추세로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이 승패가 갈린 승부처인 서울에서만도 이재명보다 한동훈 장관이 앞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켜도 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은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일으키려는 이 신당 바람을 상쇄 또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도 최근에 봉사활동으로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 진 변호사는 15일 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금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 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 씨 등 국무위원 배우자 등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건 한 장관은 진 변호사의 이런 활동 참여는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에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 통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말하자면 영향력, 그의 폭발력.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나오면은 경영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와야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는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간다고 하니까 대구가 정치적으로 매우 이 민감한 곳이고 특히나 보수 진영의 아성인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가 설치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구를 찾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대구의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 심심하면 내려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심심하면 아니라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 굳이 빠지지 않고 내려가서 대구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접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도 그런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 대구에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더 광폭으로 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